가수 백지영, 탤런트 김준희, 배우 진재영 등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거짓 사용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반품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이 같은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체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총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연예인 쇼핑몰은 최대 7일간 쇼핑몰 초기 화면에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게재하게 됩니다. 네, 채널A 박영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불공정하게 뭘 했다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연예인 그 쇼핑몰이요. 네, 그 댓글이 있습니다. 네. 그 쇼핑몰에. 쇼핑몰 들어가보셨어요? 후기 있습니다. 네, 뭐, 후기. 사용자 어떻더라 뭐 이런 거죠. 소비자가 이제 말하자면 예. 써보고 나서 올리는 글이죠.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직원들이 예. 그 쇼핑몰에 일하는 직원들이 예. 지각을 했다든지 그러면 예. 벌로 너 5개 올려라 올렸답니다. 그래서 주로 칭찬 일색이죠. 그러겠죠. 소비자들이 예. 그걸 보면 야 이 제품이 상당히 좋은 거구나 예. 많은 사람들이 써보니까 좋구나 예. 이렇게 오판을 하게 만든 겁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은 불만스러운 또 이제 소비자들의 댓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예 뺐습니다. 삭제합니까? 예, 그건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예.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샀는데 이게 이제 배달을 받았는데 배달 받아보셨죠? 예. 그러면 이제 반품을 하는데 이 법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반품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예. 하면은 예. 효력이 괜찮은 건데 예. 이 업체들은 24시간 이내에 예, 반품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3일 내에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3일이라는 게 하룻밤 자고 나면 바로 그렇죠. 이제 그대 되니까 예. 보낼 수 있는 게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네. 피해를 보았을 거로 이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는 일주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일주일. 보장이 되어 있는 일주일 내에 네. 이거 반품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네. 그 규정을 잘 알고 따지는 소비자한테는 또 해주고, 해주고 네. 그냥 넘어가는 소비자들한테는 또 안 돌려주고 네. 이렇게 또 자기네들이 이제 이름을 또 변명을 댔습니다. 이유를 네. 댄 게 아, 이 제품은 특수하니까 이건 또 뭐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를 댄 네. 거죠. 네. 그 이번에 적발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에, 이게 지금 6개 업체입니다. 네. 뭐 유명 인사들도 있더군요. 그저 유명 가수 탤런트 네. 백지영 뭐 유리 전 네.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예. 뭐 김준희, 황혜영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 이 업체들한테 6개 업체에 3,600만 원인가 이렇게 그 과징금, 과태료를 예. 물렸습니다. 하나당 한 600만 원이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엄청난 매출액은 수백억, 몇십억 예. 이렇게 되는데. 과태료가 총 3,80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시정명령,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는 거를 그 각 쇼핑몰의 초기 화면에다가 예. 한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예. 이렇게 게재하도록 예. 이런 처벌을 내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 처벌이 가볍다 이렇게 네. 여길 분도 적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데도 많이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네. 이제 일단 좀 면피 발언을 좀 했습니다. 사실 그 쇼핑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많이 네. 하니까요. 근데 연예인 쇼핑몰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면 네. 예쁜 분들이 모델도 좀 나오시기도 네. 하고 또 왠지 믿을만하다 연예인들이 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사실은 이게 좀 궁금한 게 이분들이 직접 연예인 쇼핑을 하긴 하는 건가요? 자기가? 이게 네. 아마도 이름만 빌려준 게 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 본인이 직접 하진 않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네. 쇼핑몰 그 몇 개나 됩니까? 이런 연예인 쇼핑몰. 연예인 쇼핑몰이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한 걸로는 136개가 있는데 아, 그렇게 그 중에 이번에 6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부족하죠. 네. 좀 큰 데 위주로 한 건가요? 뭐 크고 작은 거 여러 가지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름 보고 많이 오니까 네. 뭐 연예인이 어느 특정 직업인이라고 그래서 그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없을 겁니다.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마도 그런 사업자들이 연예인의 이름, 유명한 네. 그런 걸 또 노리고 네. 많이 이제 또 하자고 이렇게 뭐 동업 제의가 오겠죠. 그러겠죠. 네. 자, 다음은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